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빌드다이버스 리라이즈의 젤트잠 건담입니다. 현재 스토리상으로 따지면은 약간 보스급 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아직 수수께끼예요. 파일럿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가 정확히 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캐릭터인지 정체가 뭔지 밝혀지면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일단은 발매 2019년 12월 7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행가로 2200엔. 어라라,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그 값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은 국내 정가는 26,400원입니다. 네, 건담 마크3를 베이스로 개조가 되어 있는 메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마크3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 찾아보는 재미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쏠쏠했는데, 아쉽게도 젤트잠함 오른팔, 이게 코스트다운 때문이겠죠. 이 옵션으로도 따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이라지만 파츠 분할이 너무 없어서 너무 단색이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박스 아트만 봐도 이게 되게 이 프레임 색깔이랑 이런 거 되게 화려한데, 동력선도 다 원래 붉은색 계통이어야 되는데 그냥 다 주황색이야.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담 젤트잠 외형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적으로 좀 육중한, 육덕진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원본되는 모빌슈트는 우주세계에 나오는 건담 마크3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팔은 어깨 빼고는 아래는 전부 다 그냥 마크3고요. 그리고 발 부분도 빨간색 포인트는 마크3 걸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스커트 쪽도 뒤쪽은 좀, 네, 좀 큰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마크3 그쪽 계통이고요. 뭐 그 정도인가 일단? 네, 상당 부분 가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젤트잠이라는 이름이 그 독일어인가? 그걸로 되게 특이한, 기이한 막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디자인이 이런가 봐요. 그냥 쭉 한번 둘러보면 그냥 되게 심플한 듯하네, 뒷모습은 뭐 그런 느낌이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른팔이 유독 독특하다 정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무장은 좀 제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마크3쯤 가면은 모빌슈트들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HG 퍼스트 건담이랑 비교해보면은 적어도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큽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머리 디자인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요. 비대칭이라는 게 되게 의외긴 한데, 기본적으로 노란색 부분과 이런 곳은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머리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전부예요. 이게 스티커의 전부고, 뒤통수의 센서 정도인가? 예, 딱 요정도 스티커 들어가고 나머지는 스티커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의외로 아래쪽에 있는 눈은 마스크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옆에서 실루엣만 봤을 때는 마크3 위에다가 좀 덮어 씌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몸통은 디자인 자체는 되게 샤프한데 조립할 땐 되게 심플했어요. 예, 부품도 몇 개 안 쓰이고, 애초에 그거를 노리고 좀 만든 것 같아요. 코스트를 좀 다운시키려고. 예, 전체적으로 얘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스트 다운이 좀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흉부 덕트 같은 이런 노란색 파츠는 다 그대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 스티커는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은 좀 확대된 마크3? 같은 느낌이었어요. 해서 위에 빨간색 포인트는 전부 다 파츠 분할, 그리고 몰드도 꽤 충실하게, 뒤쪽 스커트 내부에는 프레임 파츠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왼팔은 일반적인 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자체 디자인은 마크3 뭐 거의 그대로 따왔고요. 그리고 손 자체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조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팔뚝에 있는 몰드들도 마크3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안쪽에 어깨 관절이 좀 독특합니다.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고요. 오른팔도 그거는 마찬가지. 살짝 튀어나온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도 동력선 부분이나 이런 게 다 꾸불꾸불 다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정화와는 달리
오른팔 자체는 너무 그냥 단색이에요. 심지어 이 중요한 손 부분도 단색입니다. 이쪽도 마디 사이사이는 다 회색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손바닥이랑 같은 컬러가 들어가야 하는데 손 내부도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이게 도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좀 귀찮은 부위가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예, 손가락 자체는 가동하는데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해해보면은 안쪽에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서 가운데 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보면은 좌우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달아줄 수 있습니다. 팔 뒤쪽도 디자인은 앞이랑 완전히 대칭형이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이렇게 몰드 들어가 있는 거 빼면 그냥 되게 소소한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소소했어요. 자, 방금 말한 거는 이렇게 살짝만 손만 봐도 간단하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손이 왼손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왼손이 쓰였으면 오른손이 정크로 남아야 하는데 희한하게 또 왼손이 정크로 남습니다. 심지어 무장을 쥘 수 있게 조인트가 나 있는 녀석으로다가. 그러면 대체 나중에 마크3 나올 때 오른손은 어디다 넣어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다음은 가동 살펴봅시다. 일단 목관절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도가 높아요. 속이 좀 텅 비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숙이거나 들거나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목 자체는. 어깨는 폴리캡이 앞으로 뽑혀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H지고요. 어깨를 옆으로 들 때 뭐 기본적으로 볼관절이니까 움직이죠. 근데 어깨 장갑 따로 크게 한번 돌려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팔을 옆으로 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이게 팔 부분 어깨가 옆으로 드는 부분이 너무 타이트해서 움직일 때 보면은 볼관절이 빠져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폴리캡이라 연약하거든요. 이쪽에 비하면. 그래서 강도가 좀 세니까 요거는 움직일 때 꼭 따로 움직이시고요. 오른팔에 별도로 팔꿈치 같은 건 없는 대신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 가동을 해줍니다. 해서 이대로 쭉 펼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동 자체는 상당히 화려하죠. 그리고 손목 부분도 크게 가동을 하는 편입니다. 해서 바깥쪽이나 안쪽, 특히나 안쪽으로 많이 꺾이는 형태예요. 펼쳤을 땐 어느 정도 내부 몰드가 있고 뭐 딱 그 정도? 그 정도예요. 왼팔 어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볼관절에 빠져나오지만 어깨장갑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팔 따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볼관절이 빠져요. 이게 역시 이쪽도 튼튼해서 그래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볼관절에 비하면 튼튼하니까 볼관절이 빠지는 거죠. 팔꿈치 자체는 단일관절입니다. 대신에 팔뚝이 회전하고요. 안쪽에 관절이 있어서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예, 손목 자체는 그냥 심플. 다만 이게 움직여보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폴리캡이 아니라 일반 파츠예요. 그래서 이 팔뚝 회전하는 게 생각보다 헐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남는 폴리캡 중에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사이즈의 폴리캡이 있으니까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허리는 회전 자유롭고 뭐 네, 흉부도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 뭐 불편함은 없고요. 다만 보기보다 전면 스커트 가동하는 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사선으로 쭉 떨어지는 형태여서 다리 드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고관절의 축 이동 기믹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축 이동 헐겁습니다. 보기보다 헐거워요. 그래서 옆으로 들고 앞으로 들고 뭐 크게 들어주긴 합니다만 의외로 이 다리 벌리는 부분의 관절, 이 관절이 좀 헐겁습니다. 이게 고관절 이 축이동 헐거움이랑 시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무장들 부피가 크다 보니까 못 견뎌요. 지상 액션이 힘들어요. 지상 액션 진짜 안 됩니다. 가동 보기 전에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허벅지. 이게 분명 가려지긴 합니다만 진짜 오랜만에 보는 허벅지 좌우 조립입니다. 해서 지금 여기만 봐도 게이트 자국이 있고 앞부분에 게이트 자국은 엄청 두꺼워요. 이거 니퍼질만 잘못해도 허옇게 뜨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가려진다고 하지만 이거 왜 좌우 조립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보통 슬라이드로 끼우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아마 이 특유의 디테일을 살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럴 거였으면 게이트가 앞이 아니라 아래나 위에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야, 무릎은 이중관절로
꽤나 많이 움직여주는 형태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움직여줘요. 다만 제가 조금 불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무릎이 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프라들도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만 이 젤트잠 같은 경우는 좀 유독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윗부분부터 같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더 세버려서 야 이거 괜찮은 건가? 싶어요. 안 그래도 방금 얘기했지만 무장 되게 부피가 큽니다. 괜찮을까? 아 그리고 무릎 가동할 때 이 외부장과 위쪽은 잡지 마세요. 이 위쪽 잡으면 어떻게 되냐? 아래쪽 잡고 가동하면 그냥 편하게 가동되거든요. 근데 이 위쪽을 잡았다. 이 위쪽 잡았다. 분해됩니다. 보셨죠 지금? 아래쪽 잡으면 괜찮은데 위쪽 잡으면 분해돼요. 발목은 가동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애초에 발목에서 가동하는 게 앞뒤로밖에 지금 가동을 안 해가지고요. 예, 가동 제약이 엄청 큽니다. 앞으로만 잘 꺾이지 뒤로는 안 펴지기도 하고요. 기본 구성은 이 정도. 예, 들고 있는 무장 전부랑 예, 요거는 이제 뭐 백팩이나 무장을 다른데 호환하는 조인트고요. 먼저 볼 게 요거네요. 쉴드 바인더 겸 폴딩 베스트 런처. 짜잔. 안쪽에 포신이 접혀 있다가 앞으로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뒤쪽에 프레임이 백팩이랑 연결되고 옆에 있는 커버 열고 손잡이가 나오는 형태 해서 이렇게 해서 데스트 런처, 폴딩 데스트 런처가 완성되고요. 이 수납 자체는 백팩에 있는 3mm 조인트에다가 해주면 오케이. 백팩에 장착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실드를 움직일 수 있어서 뭐 크게 거슬린다라는 거는 전혀 없네요. 앞에서 보면은 날개처럼 펼쳐지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준 무장 중 하나인 하이퍼 데스트 랜스. 굉장히 거대한 랜스고요. 신축 기능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뽑혀 나오는 손잡이가 존재하죠. 사이즈만 보면 본체나 퍼스트 건담쯤은 우습게 뛰어넘고요. 설정상으로는 안쪽에 빔건이 내장되어 있다고 해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른팔 젤트잠 암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손바닥에 맞춰서 끼워주면 간단하게 액션 포즈 취해봤습니다. 상당히 박력이 있습니다. 역시 무장이 크니까 어우 멋있네요. 다만 이 무게중심이 안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팔이 처집니다. 확 쳐져요. 아무래도 팔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손입니다. 손 지금 어떻게 쥐고 있는지 보이세요? 억지로 손 꺾어가지고 쥐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적어도 무장 쥐는 손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되게 아쉬워요. 무조건 편손밖에 없어. 뒤에서 보면 더 황당합니다. 아니 무장이 떠 있는 거야 뭐야? 염력으로 조종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왼손에도 쥘 수 있거든요. 이 얇은 부분 있죠? 이 얇은 부분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잘 버티긴 버티는데 아무래도 무장이 크다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이 왼팔이라 그래서 어깨가 안 처지는 건 아니고요. 살짝 치면 툭 떨어져요. 그리고 다리에 빔 캐논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주면은 극중에서도 사용했었던 빔 캐논. 안쪽에 디테일을 보면은 이거 건담 마크3 백팩에 있던 빔 캐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작중에도 사용 안 했고 이거 언급도 없는 건데 쉴드 바인더 내부에 건담 마크3용 빔 사벨이 숨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빔건으로 쓰려는 건지 어쩐 건지. 수납할 때는 손잡이 다시 밀어 넣고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여기다가 장착하면 되는데 조인트가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쉴드는 살짝 뒤로 미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면 가동할 때 어깨가 좀 걸리거든요. 이럴 때는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살짝 뒤로 밀어 놔도 됩니다. 뭐 아무튼 완전 무장 완성. 액션 포즈 잡을 때 포인트라면은 종아리 부분에 버니어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 장갑도 가동을 합니다. 요걸 이용을 하면은 발목을 조금이라도 더 가 안 돼요. 그냥 열린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계속 액션 포즈 잡고 만지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냥 베이스에 올려놓는 게 가장 속편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 세우려니까 계속 발목이 접지가 안 돼요. 발바닥 접지가 되게 힘들어요. 발목 가동이 되게 별로다 보니까 그거 되게 답답하고요. 그리고 아마 조립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조립에 대한 재미? 그건 좀 약합니다. 예, 약간 속이 좀 빈 느낌이 좀 세요. 마무리 짓기 전에 추가로 정크 남는 것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은 지금 아예 안 쓰이는 부품이 두 개 나오는데 이거는 건담 마크3 빔라이플 카트리지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젤트장 건담 디자인만 생각해보면 되게 매니악한 듯 하지만 그래도 취향 저격하는 구석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참 괜찮았는데 야 이게 구석구석 보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먼저 외형 7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오른팔이죠. 예, 젤트잠 안 부분의 색분할. 색분할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코스트 다운을 시켜야 돼요. HG고 오른팔은 별도로 판매해야 돼요. 옵션 세트가 따로 나올 거니까. 근데 거기서 코스트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좀 곤란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아리 외장이 쥐면은 분해된다는 거는 아니 갑자기 이런 처음에 딱 쥐었을 때 놀랐어요. 야 부러졌냐 했는데 아니고 분해된 거더라고요. 이거 좀 당황했고 그리고 허벅지 부분 이게 허벅지 좌우 조립해서 접합선 생기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게이트가 앞부분에 그 정면에 게이트가 그것도 되게 두꺼운 게이트가 존재해서 이거 니퍼질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게이트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거 자국 심하게 남습니다. 눈에 엄청 띌 거예요 이거. 이건 좀 이럴 바에 게이트가 위나 아래로 갔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도. 가동 부분은 6점입니다. 상체는 다 좋았어요. 이게 폴리캡이 잘 빠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깥쪽 관절이 튼튼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먼저 빠지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다만 하체로 내려가서 고관절 추기동 기믹이 꽤나 헐겁습니다. 직접 만져보시면은 사이즈나 무게감에 비해서 되게 헐겁다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를 벌리는 관절까지 둘 다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덕분에 지상 액션 취하면은 다리 벌리고 넘어집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발목 가동도 되게 접지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가동 범위가 좁아서. 그래서 지상 액션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스탠드에 올리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거기다가 이 무릎 흔들리는 거 좀 불안합니다 사실. 예, 퍼스트라든가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흔들리긴 하지만 얘는 상체가 좀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 거기다가 이게 위아래가 관절을 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만졌을 때는 이전에 다른 프라에선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도 무장은 10점 줄까 합니다. 이게 되게 무난했어요. 일단 폴딩 런처라든가 아니면은 랜스라든가 되게 무난하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일단은 손에 꽉 쥐어지고 그냥 일반 손이어도 쥘 수는 있게 해놨잖아요 또. 그리고 폴딩 런처도 뭐 그런 대로 가동 잘 되고 손에 잘 쥐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기믹은 7점 줄까 합니다. 무장 자체 기믹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쉴드라든가 이런 거 가동하는 포인트 등등등 괜찮았는데 역시 젤트자 만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색깔 분할은 아까 그렇다 치더라도 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C형 파츠 써서라도 다 마디마디 가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아니다 가동은 바라지도 않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차라리 교체 손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덜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거대한 렌스를 오른손에 쥐다 보니까 여기 쥐다 보니까 유독 더 어색해집니다. 억지로 손가락 벌려가지고 끼워놓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에서도 손 쥐는 장면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가성비 부분은 8점 줄까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볼륨감, 무장 사이즈 같은 거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조립하고 나서 조립했을 때 재밌었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뭔가 조립하고 나서 되게 공허한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상체 조립하거나 할 때 재미가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구나 정도? 그 정도였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젤트장 건담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러브쉣!